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를 좀 자기가 이해하고 책을 자기하고 연관을 지어보라고 그런 큐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. 강아지 백원이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저 뽑으면 네. 밑에서 이렇게 결제할 게 있어요.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. 조정환입니다. 네. 여러분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? 날이 너무 뜨겁죠? 네,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폭염 속에서 아우성 치지 않고 꽃이 피지요. 폭염 속에서 제비깔을 잃지 않고 꽃이 피지요. 네,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어도 우리는 우리 빛깔, 우리 향기를 잃지 않고 내 마음에 이게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. 다들 자기 마음 쪽에 다들 이렇게. 저는 책을 샀는데. 나를 좀 좋아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? 내 마음의 미움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. 꺼내서 밖에다 심었나 보네요. 꺼내서 밖에다가 내 마음에 가시와 함께 있던 선인장을 밖에다 심었더니 꽃이 폈네요. 아니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저 설명 잘할 수 있었는데 책을 읽지 않고 여행을 떠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라는 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는커녕 서서히 죽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. 풍요로운 우리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위하여 건배하겠습니다.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하루하루를 위하여. 위하여. 네.